4살 아이 아직 존댓말 못하는 게 정상인가요? 예의범절은 인간이 좀 배워야 되긴 하는데요. 네. 순서로 너무 어린아이한테 예의를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네. 그렇다고 얘가 뭐 엄마한테 막말을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. 난 그냥 엄마가 좀 편한 존재로 아이한테 인식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애가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봐! 이랬는데 존댓말 엄마 봐주세요 이러면 약간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한테 감정을 확 표현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이한테 뭐 수학 영어 단어보다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네. 생활의 질서와 규칙이라고 봐요. 근데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갖추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배워줘야 되는 거거든요. 애들을 가르칠 때 빨리 배우는 애가 있고 좀 늦게 배우는 애가 있을 뿐이에요. 근데 네. 그걸 우리가 꾸준하게 가르치면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애들로 안 커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기본 큰 틀에서 너무 네.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도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. 생각 개인적으로 맞아요. 해요. 네, 그렇다고 뭐 너무 애들 막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면 안 되긴 하지만 4세면 좀 어린 거니까 네. 그냥 엄마한테 편안하게 말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먼저 가르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? 그리고 그냥 네네. 잘은 모르겠는데 네네. 그 버르장머리라는 네네. 그 표현도 나는 그냥 별로 예쁜 것 같진 않아. 저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요. 사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의 기본 질서와 규칙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 얘는 생활의 기본 질서와 규칙을 조금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. 이렇게 보면 네. 아 얘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. 네. 아 생활의 기본 질서와 규칙을 가르쳐야 되겠구나. 근데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러면 이런 느낌이 싹 드니까 나는 어린아이들은 늘 잘 지도해주고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해요. 네. 4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.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첫째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라서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어요.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네. 맞지요? 네, 맞죠. 라고 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자식을 하나 더 이렇게 보물을 얻잖아요. 그러면 사랑이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. 사랑이 몇 배가 늘어나요. 정말 자녀를 출산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 고양이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뭐 마음을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 네네. 이제 제가 남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하신 걸까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봤을 때는 네.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온전히 100% 언제나 온 심혈을 다했어. 동생이 낳으면 이 배에서 줄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. 제가 봤을 때. 아니 그러니까 네. 엄마들이 그게 네, 흘러넘쳐서 정말로 네, 네, 네. 너무 최선을 네. 다하다가서는 네. 막 엄마도 지치고 애도 네, 지치고 네.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네, 거예요. 네, 네, 조금 이렇게 놔야 네, 되는데. 네. 둘째가 네. 14개월인데 네. 아직도 좋아하자는데 언제부터 따로 재워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게요. 좀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. 해요. 있어요. 서양 사람들은 조금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일찍 따로 재우는 편인데요. 그거 당연하긴 하는데. 어쨌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답은 아이가 좀 편할 때까지입니다. 왜냐하면 아,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밤에 깜깜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공통적인 불안, 두려움이 있어요. 어둠. 어둠. 네. 그쵸. 혼자 남겨지는 거. 네네.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는 거. 엄마로부터 사랑을 거절받는 거. 죽음에 대한 두려움.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두려움들이거든요. 네네. 그런데 14개월이면,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러면, 또 애들마다 달라요. 애들마다.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좀 그거를 덜 느끼면서 수월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꽤 클 때까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한 4, 5학년 될 때까지 네. 잘 때만큼은 부모하고 같이 자길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. 네네. 물론 아이한테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. 이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혼자는 잘 있어야 돼. 그러나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알고는 있어라. 네. 그래서 좀 조금씩 준비해보자. 이런 방향은 얘기해주는 게 맞는데 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자! 오늘부터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. 그렇지 않을까. 굳이 그렇게까지 네. 하면서 어떤 네. 변화를 가질 필요는 없다.